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즈베키스탄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픽이나 한국어 공부, 또 한국 생활 등등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걸로 Q&A 시간으로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손 들어주시면은 네, 제가 질문 받고 대답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네입니다. 노마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일단은 한지민 선생님 우즈베키스탄에 환영합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 그냥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생님 덕분에 토픽 시험에서 4급을 1년 동안은 배우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단어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언제나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도 영어 공부를 할때 단어를 진짜 잘못 외워요.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그래서 단어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한데 한국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에서의 단어는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급부터 단어가 갑자기 많아지고 한자어도 많아지고 비슷한 단어도 많아지고 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기고 그래서 단어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단어를 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와 관계된 단어라면 선생님이 질문을 받다. 질문에 대답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하다. 우리가 선생님 말을 듣다. 이렇게 이 상황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상황을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상황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단어들을 그냥 질문하다, 대답하다가 아니고 질문을 받다, 질문에 대답하다, 질문을 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들어가면, 고급 단어로 들어가면, 청중에게 대답하다. 이렇게 청중이라는 더 어려운 단어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대답을 듣다가 아니라 경청하다. 이렇게 또 아주 고급 단어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을 중심으로 그 상황과 함께 단어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단어를 그 상황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잠을 자는 것이 엄청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잠을 자면 자는 동안 우리 뇌가 그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전에 단어 공부를 하고 잠을 자면 그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글씨 읽기도 중요하죠. 또 쓰는 칸데 에펙트 여다시면 칸데 그렇게 부끄러워 왜 약수 여다시면 그때가 더 알거든 요새 이게 좋아 fakat kendisi de demez İngilizce'de başka da dedim oşa vaziyet ki bağlı bitti mevzunu alıp şu mevzu etrafında yüzünde bağlı bu sözlerini bitti grup kılıp yöndeş gerek misal için bana saval cevap bul yaptı mevzuyumuz saval birdim bir işki saval teyirleşke kireyli bu sözler ondan ki cevap birdim işte cevap ki talukli bu yani bitti mevzuya tekişli bu sözlerini bitti yığıp yöndeş gerek Yeste kaldırışın en önemli faydalı yolu uklaştan aldığın söz yoldaydı. Sözünü yodlar, tekrarlar, okup yodlar bu günden iki uklaştı yoldayız. Bu sizge köprak fayda, ilk köprak bir isi de kalabildi. Ne, to tarih çizim. 저는 머키디르라고 합니다. 교수님, 한국어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조금
처음에는 여러분 그 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는 연세 한국어 쓴다고 들었는데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모두 다 그 CD가 있잖아요. MP3 파일이 있죠. 그거를 정말로 그대로 따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대로 따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연세 한국어에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그만 참았던 말을 해버렸어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 듣기에서는 오늘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읽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똑같이 흉내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면 한국어의 억양이 자연스러워져요. 친구는 한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려 너무 긴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말하는 것처럼 조금 힘을 빼고, 그리고 정말로 흉내내는 드라마든 뭐 한국 예능이든 그 여러분이 들리는 한국어를 똑같이 흉내낸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면 좋아요. 물론 한국 친구가 있고 한국어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여러분들끼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CD를 들을 때 그런 듣기를 할 때도 한 문장을 하고 내가 저쪽 그 대화 상황이면은 내가 말하고 저쪽 거는 틀고 또 다음에는 이 사람 거를 틀고 내가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연스러운 억양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말하기 실력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고 와 한국어 잘하네요 이런 말 들으면 또 한국어를 공부할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억양이에요. 억양. 안녕하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정확하게 발음해도 안녕하세요 하면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어처럼 들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한국어의 억양을 조금 자연스럽게 익히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한 단어나 문법을 그 억양에다가 얹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어스러운 자연스러운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와 한국 사람 같이 말해요 이런 말 듣게 될 겁니다. 네. o'quvchilar yoki o'qituvchilar kam bo'lgani uchun ular bilan muloqotda bo'lish kam. O'sha sababdan o'qiyotgan kitobingizni MP3si. O'sha MP3ni har doim eshitish kerak va eshitganingiz qanday bo'lsa bir xil qilib gapirishga harakat qilish kerak. Xato bo'lsa ham, boshqa bo'lsa ham. И o'sha uzoq emas, bitta-bitta gapdan. Bitta gap eshitib, o'shani xuddi shunaqa qaytarish kerak. Ya'ni uzoqroq davom qilsa, unda xato qilasiz. O'shaning uchun hayajonlanmasdan xato bo'ladi demasdan bitta gapdan xuddi o'zidek gapirish kerak, shunda yaxshi chiqadi. И eng asosiysi talaffuz bilan uni intonatsiyasini to'g'irlash kerak birinchi. O'shanga moslab harakat qilsangiz keyin o'zadi. Annyeonghaseyo, sonsaengnim. Ne? Jega topik unyeongjaderi jinan topik jihomeseo naon sigi yongyeoge juje-reul bunseokeul geumjihettago deureosseumnida. 선생님은 스기 영역을 계속 가르칠 것입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54번, 84번 시험에서도 영상을 잘 보지 않아요. 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 비공개한 회차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그리고 topic.go.kr 그 사이트 아시죠? 네, 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는 가능하다. 그것도 5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그 서류 내서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요. 근데 비공개 회차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상 문제도 꾸준히 올리고 있고 그리고 공개 문제를 여러 급수, 중급 수준, 고급 수준 이렇게 다양하게 쓴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토픽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는 급질이 보라들. 우선 쓰기는 몰라 우체 다클럽 보이시든. 우선 사월 비트라 아즈. 근데 우체 다클럽 보이데 이 다음 클래스 내는데. 비트 사이트 우선 루사트남 알아. 우선 사이트 다클럽 들어가긴 이 우선 유튜브는 풀리 보이게 멤버십 따라다. 풀리 레지스트라서 풀 우선 개킬 세일에 다음 클럽 코르시라이즈 유튜브. 요즘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성공한 훌륭한 선생님이 들어오면 어떤 노력이 되었을까? 선생님 성공한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금요일날 방송 보신 분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좋은 선생님은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예. 어려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냥 그런 선생님, 보통 선생님.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안 좋은 선생님.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쓰기를 엄청 잘한다고 선생님 어떻게 쓰기를 그렇게 잘해요? 부러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토픽 시험을 칠 때마다 쓰기를 다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선생님은 거의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쓰기를 다 써봤고요. 그리고 한 번만 써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급 수준, 고급 수준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의 쓰기로 한 대여섯 번씩은 썼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54번 문제를 딱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치면 9분 정도면 700자를 쓰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국 사람도 그렇게 쓰기 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정말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잘 써지더라.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실험을 했어요. 쓰기뿐만이 아니라 듣기도 읽기도.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 유형에서 많이 실수를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선생님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주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사람마다 또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나 봅니다. 네. 문화생활 외에 약속 오프트치 볼 수 있는 약속 오프트치도 만들 수 있게 문화 저보다 ең бірінші орында өзіңіз жақсы оқушыңыз керек. Ең көп уақытыңызды шу оқушыға сарфлашыңыз керек. Көп өргеніңіз керек. Айтылар ки, мен кәрес болып тұрып, оша топик нече мәрте біріншіден қазіргі пайткеше нешті топик болғанымызды әмәсіге, оша сүлгі, инша сізге, әр біріге язген мәй инша, и бітті тұрды әмәс. Оша язы болған мәвзуымге, башқача юналыштан, башқача яндашы тұрып, яны язген мәр. Бір нешті мәрте язген оша мәвзу. Şuna kılıp asan yolunda tapsayız, sizge asan bugün derseniz okutsayız, ulegem asan bulan. Yani asan derseniz, kıyın derseniz asan örgütken okutucu, en yakışı okutucu. Ya, kıyın derseniz kıyınarak okutken okutucu, ortaça okutucu. Lekin asan derseniz kıyın yol bulan okutken okutucu, o adli okutucu. Deyip ayettiler. O şey için en köp bu cizde üst cizde işlem, asan yolunu tapıp, o şey tapken asan yolunda siz okutarsayız, yakışı okutucu bulasın. Hello, Mr. President. Hello, Mr. President. My question is,
토픽 시험에 있는 특기 요령을 요령을 잘하게 하면 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특기? 네, 특기 요령. 특기 질문을 잘하려면. 네, 지금 친구는 몇 급 정도 나와요? 3, 4급. 3,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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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6번 이후가 어렵죠? 네. 그죠? 네, 36번 이후가 잘 안 들리고 어려울 겁니다. 네,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단어를 모를 때 안 들리겠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낄 때 안 들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 주제에 내가 관심이 없었으면 안 들립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토픽은 1번부터 20번까지는 한 번만 들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호흡을, 리듬감을 익혀야 되고요. 21번부터는 두 번씩 듣는데 21번부터 34번 정도까지는 또 들으면 들리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35번 넘어가면 조금 더 전문적인 듣기가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 강연, 대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가 어려워져요. 주제가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일단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도 대체로 그 듣기 전체를 다 모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 단어 무슨 뜻이지? 이 생각을 하는 동안 듣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뇌가, 우리 머리가. 그래서 모르는 단어 하나만 있어도 듣기 전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그거 하나만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는 단어는 몰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들리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지 모르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단어는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100번 들어도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단어 하나가 나오면 내가 어제 단어를 한 번 더 보고 시험을 칠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듣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려요. 감정이 흔들려 버려서 듣기가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들리는 것만 들으세요.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연습하세요. 들리는 걸 중심으로 듣겠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자연스럽게 패스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듣기 성적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토픽 때 이치는 간다 예측이 돼서 오늘들 간다 갈비 약사라시고 토픽 때 이치는 가이드 때 불매가 소지 간다 우주 토픽 몰라서. 저때 도움을 보라서도 오셔 빌메겐 소자리즈 뉴스데 오이나니스도 바스칼링데 키인게 치가야트겐 갑란 이치게 하라게 빌 이치데 도움 메팅 битта гап иккита гап сөз билмадизми улан ташап кетип кийинге болуяткан ишчини давам кылдырып умуми контекстни түшүнүп алсаңыз ошондо болот агар көпүрөк топиктен балансроп бар алыш үчүн аракет кылмакчы болсоңуз көпүрөк сөз жазып и o'sha yerda topikni qayta-qayta yechsangiz o'sha mavzularga doir bo'lgan mashqlarni ko'proq yechsangiz tipkini o'sha eshitishni ko'proq shug'ullansangiz bo'lsadi eshitish. Ne, annyeonghaseyo. Jeoneun Ajide-imnida. Jeoneun 5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Jeoneun boteong 한국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지미 선생님처럼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속담을 이용합니까? 속담을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관용 표현을 추천합니까? 속담을 예전보다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는데 54번 쓰기를 할 때 꼭 속담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담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속담을 안 써도 되고요. 요즘에
속담을 자주 쓰는 속담은 물론 있지만 예전만큼 속담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담은 아주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말하기 도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속담 외에 다른 일상적인 표현들도 같이 하면 유튜브 채널 좀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 네. talktomekorean.com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네. 아, 우리가 친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택시를 부르는 상황 이런 거 해서 택시 잡혔어? 아니 아직 안 잡혀. 택시 잡았어? 온대? 몇 분 걸린대? 이런 것들도 우즈베거를 하고 나서 한국어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하고 나서 우즈베거로 보여준다거나 하면 도움이 되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ula Samal Bitler, bizim ustaz Yoshab yaxshi o'qituvchi bo'lib YouTube'da kanal ochib, shunaqa qilsak bo'ladi, maqolalar orqali o'rgatmoqchimiz edilar. Hozirgi kunda maqolga qaraganda boshqa yo'nalishdan tanlay deb javob berdilar. Savol qildim. Shonun Davronxonimda. Shon Hangugo Nuniyo Shon Sigi Sigi Valyonda chimuninda Oship Sa Munjeso Oship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네. 진짜 잘 쓰면 받아요. 그 53번도 30점 받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54번도 50점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잘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50점 받을 수 있죠. 50점 못 받을까봐 걱정했어요? 받겠네요, 그러면. 토픽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외국인들을 위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슬기예요. 그냥 다들 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그냥 한국식으로 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게 토픽 쓰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쓰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픽 쓰기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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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된다,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한국어 쓰기를 잘하고 싶으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5분 쓰기입니다. 5분 쓰기. 5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놓고 생각나는 거를 다 쓰는 거예요. 대신에 한국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쓰기를 할 때 여러분 우즈베거로 번역해서 생각하고 우즈베거로 써보고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5분 쓰기를 할 때 내가 5분 동안 뭐 한 문장도 좋으니까 한국어로 생각할 거야 꼭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한국어 어려워. 단어도 몰라. 이런 거라도 좋아요. 일단 생각하는 거는 다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한 문장 두 문장밖에 못 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단어는 만약에 한국어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 모국어로 써도 돼요. 그 단어만 나중에 바꿔주면 되니까. 근데 5분 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5분 동안 400자, 500자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제 그 오프라인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우리 반 학생들에게 매일 5분 쓰기를 시켰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51번부터 54번까지 쓰기 네 문제를 50분 안에 전체 다 완성합니다. 정말 50분 안에 51번부터 54번까지 700자 가득 채워서 완성하게 돼요. 그것도 10주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어 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번역하는 과정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을 없애는 가장 좋은 게 5분 쓰기예요. 매일매일 자기 전이든 정해진 시간에 알람 맞춰두고 아 지금 5분 쓰기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친구 관계를 보여주시면 그 토픽에 대한 몸만 가리스틀데 яхшы языш үчүн тез өрүш үчүн багыш керек. Жоопта 5 минутлык кайдасын айтырам. 5 минут ичинде фақат кариесче ойлап жазасыз. Өзбекче эмес, ошо кариесче ойлап, ошо келген нимени, аялыңызга келген гапты биттегине гап кылсам, ошо 5 минут ичинде жазыңыз. Кимеяптымы? Ошо аялыңызга неме келген болсо, ошону жазыңыз. Кариесче. Алоқада алоқада мавзу болушу мүмкүн, битте мавзуга доир болмаслыгы мүмкүн, битте сөз болушу мүмкүн. Кересиоз. Ошо 5 минутлык нерсени ар бир күн давам кылдырып, бир апта 10 күн давам кыла кылсаңыз, албетте таасирин сезесиз. Айсасыз. Мен тормуш арабамда. Тимин индендео, тимин сада сонде ханымда. Тада сонгу эпилосу инден коммент жумейо. Тада сонгу.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네. 사자성어는 아무래도 그 한자어로 만들어진 말들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알면 훨씬 더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이제 고급 어휘 중에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어휘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제가 토요일인가요? 매주 토요일에 지금 한자어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 영상들이 조금 조금씩 쌓이면 사자성어는 각각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서 말이 된 거기 때문에 한자를 조금 공부하는 게 어떨까? 네. 교수님, 공부합니다.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책? 네, 토픽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토픽 기출 문제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토픽 관련된 모의고사가 묶어져 있는 묶여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뭐 핫토픽도 있고, 예, 파이널 해가지고 5회 정도 모의고사 묶여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사실 제일 좋은 문제는 토픽 기출 문제예요. 토픽 기출 문제는 너무 많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고민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좋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보다는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 모의고사보다는 그 토픽 기출 문제를 추천드리고요. 선생님이 모의 토픽 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좋은 문제를 열심히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오픈하면은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픽 개발자님 Kaysi kitabını tavsiye kılarız dediler. Bunlar işte topik yığılgen kitaplar var ki, her kıl namı var. Master topik, her topik, her kıl şu namdaki topik kitaplarına özünü geçiş. Bundan taşkarı bana özleri sayt teşkil ettirebdik ama şu sayt değer olsa, o işen de tavsiye kılarız. Şunda faydalanabildik. Özünü reklamı. Topik şifam ise sıktam indendeyo. Kreso 토픽 시험 속담 책이 있어요? 속담 책도 있고 관용어 책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토픽에 요즘에 속담보다 관용어가 더 많이 나오죠. 네, 속담보다는 관용어를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몇 개 속담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몇 개? 두 개? 속담은 속담은 정말 요즘에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관용어도 한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문제 때문에 속담 100개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냥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속담을 쓰더라. 그 정도로 그때그때 기억을 하는 게 좋지. 속담만 따로 묶어가지고 내가 한국 속담을 모두 다 외울 거야. 내가 속담 1000개를 다 외워버리면 이 한 문제를 맞힐 수 있어. 이거보다는 그냥 생활하면서 그때그때 아 이런 상황에 이런 속담을 쓰는구나 정도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칼 토픽 위주 마칼라는 같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칼 얻으시다 하면서 우리 하늘 근데 캐리스라는 마칼은 견내게 비슷해도 바지 바지 근데
işletediğim payet işletip payetli deyken topikte ya ki yuma gündelikte diğerle işletelim dediler. Yavaşımlıkla sonsanım. Ne? Teyir'e'ben Akkarlı'a Abdülhar'a'a bağımda. Ne? Şimdi sonsanım dokuna 많은 지식을 얻었고 한국어능력 수업에서 5급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비디오를 선생님 비디오나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토픽, 쓰기, 듣기, 읽기 영역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수준에 달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친구는 지금 4급이라고 했거든요. 저 친구는 자기한테 그렇게 네.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토픽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비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5급이나 6급을 받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법이 부르는 비법이 있습니까? 라고 비법은 한이재미? 네, 선생님이 영상에서 모든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n burada topikte bir işin çıkıp organik gelir. Sonuçta de YouTube'daki kanalını görüp, çünkü videoda da organik bir işin çıkıp aldığım dediler. Öyle belen bazı toplar için bir işin altın çıkıp onu şimdi makarış gerekti dediler. Ama hani diyeyim kanalını görüyorlar, yakışıklar organikler, araçlar bir cevap verdiler. Kudok, jo아요, alim saçam.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마다 조임 처음을 볼 때 긴장은 되잖아요. 그 긴장을 보려면 어떤 행동이나 무엇에 대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고 읽었잖아요. 그죠? 보고 읽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도시에 플래시크는 몇 개를 마치고 갔다 오세요. 보면서 그냥 그림 되더라. 아니 보지 말고. 네. 보지 말고. 자, 천천히. 학생마다 저 토픽 시험을 볼 때 긴장을 네. 그때 무엇에 대한 생각 합니까? 네, 고생 안 보고 하니까 더 잘했잖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보고 읽으면 말하기 연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게 말하기 연습에 더 좋아요. 일단 처음 시험을 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을 안 해야지.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안 하냐? 저는 약간 그 심호흡, deep breath, breath 그거 추천하는데요.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좀 긴장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어떤 친구도 이렇게 하죠. 연필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더 긴장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장 박동을 조금 늦추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 듣기도 중간중간에 계속 듣기를 50문제를 계속 집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심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1번이야. 이제 1번이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리프레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도 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라서 오늘은 토픽이 길겠는데 해야죠 모사. 도시 해야전난 코트리슈 뉴욕한데 블라디 더블들은 이미 아침으로 출출 나가서 오시게. 올때시기 기가 빠뜨야 하나가들 하다 보이듯 해야전 모스도 누가들이가 잘 배웠으면 출출 나가서 오늘 우지스기 겨울 시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질문 잘 풀어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책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소설책? 최근에 어떤 아니면 그냥 재밌게 어떤 인생에서 도움이 된 얘기 있었으면. 아,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최근에 읽은 책은 파친코라는 그 책을 읽었어요. 전 드라마는 안 봤고요, 책으로만 읽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여러분 아마 잘 모를 텐데,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두 권짜리 책인데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국 그 전통 역사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도움을 받은 책이 뭐냐라고 할 때는 주로 빨간 머리 앤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4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 그 이후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빨간 머리 앤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읽은 카이스 라만 그다음 바디 그다음 타세요 플러스들 이때 우리 그다음 했더라. 우선 이제 인양스 그즘 사실 보라 되게 그다음 되더라. 오늘 말씀은 하다 그러시던 거면 болады. Қанша хата қылсаң, қайтадан әрекет қылып, оша мақсатқа ерішу үшін адам хақыда. Өшені тавсия қыламын деді. А, не, итак,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메라고 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토픽을 우즈베키스탄에서 되게 그냥 세 번 볼 수 있잖아요. 그 세 번 저는 1년 동안 세 번 봤는데 그때 매번 5급을 받았어요. 읽기랑 듣기는 좋긴 좋은데 쓰기는 51번, 52번, 53번도 괜찮고 54번이 문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인 선생님들이랑 공부도 했고 유튜브도 보고, 제 생각에는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53번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점으로 5급 받았어요? 쓰기 몇 점으로? 쓰기는 매번 40에서 60까지 나와요. 40에서 60이면 51, 2, 3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 51번, 52번, 53번이 다 괜찮으면 40점이 안 나오죠. 왜냐면 51번, 2번 20점, 53번에서 조금 실수했다고 해도 20점, 벌써 40점인데.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54번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51번, 52번, 53번에서 점수에 어디에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를 안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 나는 51번, 2번, 3번은 다 괜찮아. 근데 54번 때문에 항상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40점에서 60점이 나왔다는 거는 51, 2, 3번에서도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51번, 2번, 3번에서 어디에서 마이너스를 받았을까 그 가능성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다 점수를 받으면 54번에서는 한 400자, 500자 정도만 써도 내용과 맞게 쓰면 20점 넘게를 받잖아요. 그래서 60점이 훨씬 넘는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 앞부분에서도 아마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쓰기 혹시 뭐 나 이렇게 썼어요 하는 거 있으면은 말이나
마디나요. 마디나? 네네. 마디나? 마디나는 오늘 특별히 오프라인에 왔으니까 선생님이 한 번은 봐주겠습니다. 컨설팅 한번 해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광고가 얼마나 어려워도 그 고생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그 끝까지 열심히 광고를 배우면 앞으로 한희림이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을 다 학생들에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만 이벤트 했을 때 만든 티셔츠예요. 노래. 안녕하십니까. 네. 너는 망설이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가 그래 난 걸을수록 좋아 나는 쫓아도 노른 밤을 밤 나는 다른 남자였다면 이건 안에 한 구절이었더라면 너의 첫사랑과 선생님께 감사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축하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대정성 한희재민 선생님께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대학교에서 우즈베크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식을 전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25일 동양언어문학부 학장 폴라트 어머너 한국어학과장 아미라 아지모와